내려오시는 거야. 그죠? 그 오빠는 그렇게 춤만 냅다 추고 또 냅다 가니? 어? 엿이라도 가져가야지. 그럼 그럼.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엿 말고 조충. 엿 많이 먹으면 조충 싸게 돼 있어. 어? 어? 아, 안동역에서 한번 더 불러주라고? 그러지 뭐. 야, 안동역 한번 더 주라, 야. 한번 더 불러드릴게요. 엿은 필요 없네, 오빠. 그래, 나머지 식구들 가라 그래도 대좀 놀아. 아, 손님들. 그래, 안동역 한번 해드립시다. 내, 아니, 만원 주고 두 개분 시키나?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도 봐봐. 그렇지. 자, 아는 내 나이가 어때서도 두 곡 계속. 네. 어, 그래. 어. 내 나이가 어때서 안동역 두 곡 내리 꼬냐 주이소 가자.
오빠는 돈 쓰고 너는 안 쓰게 생겼다. 야, 이거 네가 바꿔줄래? 만 원? 오빠도 서 있는 오빠도 엄청 아 아까는 만 원짜리 주더니 나 2,000원도 받아보네. 오늘 아까 할머니한테 2,000원 받아봤는데 아이고 천 원이면 어때요? 안 주는 새끼도 많은데 뭐 그래. 천 원도 안 주는 엄마도 많잖아. 맞지? 2,000원이면 어때?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예, 아버지 아랫들이 항상 빳빳하여라. 왜? 항상 예. 청춘을 돌려다 불러달라고 아버지는 집구석 나왔나 통장까지 들고 나왔네.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급하면 통장채 들고 나왔다 그래. 돈 어디다 뒀나 생각도 안 나 또? 만화 어디다 뒀을까? 아예 그냥 통장을 맡기면 안 될까? 예. 살살 있어 있죠? 그래, 잘 감춰놔. 또 다방 아가씨가 보면은 또 그 싹 핥은다. 청춘을 돌려다가 한번 불러달라고 불러드릴게. 그럼 그래, 오늘이 노래 불러 뭔 좀 아니 주머니를 왜 하나만 남기고 다 뜯어 내밀어 버려. 주머니가 많으니까 어디다 돈나를 모르겠네. 그래. 주머니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주머니가 앞에만. 정체는 들려다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그것도 아 맞아 주려면 하나 더 주자. 아 하나 뭐야 또 어떤 요거 부르고 일단은 돈을 받아놓고 또 들어가면 안 하는. 하나는 뭐 불러드려? 정체는 돌려다오 하고 하나는 또 묻지 마세요. 묻지 마시오 이거 두 개 불러드릴게요. 많이 배우셨다 우리 어르신. 진짜 사회생활도 잘했네. 어, 저 오빠들보다 낫네. 어디가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고마워. 아이 고마워. 가봅시다 그러면 청춘을 돌려나오.
자질이 불러 차버릴까 보다. 차라고?
그럼 네가 해결해. 총을 쏴주든가. 야야야 넌 나가지 마 새끼. 너는 힘도 없는 게 왜 나가. 몸만 뚱뚱하지. 네가 한번 하니까 다 도망간다 야. 그래 그래 얘, 얘 정도는 돼야지. 얘 남자야 남자. 야야야야야 야, 다 보여 다 보여. 이거 다 보이 들으면 다 보이지 남자한테. 응? 뭐래? 아 유도 팔단인지 안다고. 너는 알아듣는다 그래도 경상도 말아. 유도 팔단 강간이 몇 단? 10단 강간이 10단. 야 난타 붙이자 우리 전체적으로. 아아 식사하고 있나? 그, 아니 아니 그 노래 하나 하고 있을게. 우리 식소리를 식, 아, 식사하고 있어? 아 작년 안 오고 그 작년에 오고. 예 작년에 시집 갔어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는 각설이를 안 했어요. 근데 시집 갔는데 6개월 만에 빠꾸 맞았어요. 예, 예. 6개월 만에 왜 빠꾸 맞았느냐면은 이제 첫날 밤 이런 거 해야 되잖아. 보리밥 쌀밥 보리밥. 예, 예. 하도 내가 안 써먹어갖고 맥혔나봐. 도저히 예, 들어갈 수가 없다고 빠꾸 맞았어요. 칙칙폭폭 붕가붕가 칙칙폭. 예. 그런데 우리 여자들 잘 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써먹으면 막힙니다. 나도 처음 알았네. 막 혹시 들여다봐 집구석 가서 오늘 씻으면서 막혔나 안 막혔나. 내가 6개월 만에 빠꾸 맞았잖아. 어? 맥혀가지고. 그러니까는 자주자주 신랑이 달라면 죽어. 그리고 착한 여자가 돼야 돼. 착한 여자. 오늘 만나서 오늘 주는 여자 얼마나 착해. 그런 여자가 돼야지. 맞나 안 맞나 오빠? 맞지? 이제 묻지 마세요 한번 해달라 그랬어 우리 오빠가. 오빠 앉아있어 이제. 내가 묻지 마세요 한번 하고 또 어 우리 또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노래를 해드리냐면 아까 물건 팔았더니 세상에 한 300명이 도망갔어. 그래 어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오시라고 노래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셨지? 자 묻지 마세요 오빠 이제 노래 신청 안 받습니다. 사랑 나가네 좀 이따 해드릴게요. 저쪽 뒤에 오라버니. 자 음악 주시고 가자. 묻지 마세요.
데뷔를. 아휴, 데뷔도, 데뷔도. 아, 그 오빠가 돈을 많이 써서 돈 쓴 만큼 놀아야지. 8만 원인가 10만 원 썼어. 아, 아버지. 아니, 아까 그 아버지는 2천 원 썼으니까 내가 못 놀게 했지만, 여기. 아니, 내가 받으러 주려고. 저 주실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사나가요. 왜? 너를 왜 줘? 어머나.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고, 너는 진짜 돈을 사람마다 너를 돈을 주겠냐. 아유, 얘 그렇게 생각보다, 생각만큼 불쌍하지 않아요. 공주의 땅을 사놨잖아, 땅을요. 땅을 몇 평 샀냐? 니네 땅 몇 평 샀냐, 얘는? 100평이냐, 그거? 너, 어? 아, 얼굴이 그지랄 생겼어도 니가 좋다고? 나, 하기야 나는 너무 이뻐서 부담스러울 거야. 돈 또 어디다 놨나 모르지? 그니까 넣지 말고 일단 꺼내면은 들고 있다 다 써버려. 어디다 놨나 또, 그 주머니가 12개라니까, 여기에. 군사 하나가 부르는 동안에 아버지, 니가 다 뒤져봐. 12개요, 주머니가. 음악 갑시다. 군사랑아를 불러달라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아까 불렀거든요. 애 오시기 전에. 그래도 불러드릴게요. 10만원이나 쓰셨는데. 거기 없잖아. 거기 없잖아. 자크 진짜 많지. 어디 있어? 끝나는 자크? 끝나는 자크 거기, 거기 있대야 오빠. 아니 거 있다. 사랑. 사랑 여행? 아, 아 저기 거 김용님 씨 거요? 사랑 여행? 알겠어, 사랑 여행 해드릴게. 응. 아니 아버지 혹시 이쪽에 감추 꼼쳐놨나? 아, 없네 거기도. 야 근데 얼른 빨리 만지라. 예, 담치 만진 김에 만진 값을 하나 주라 얼른. 예. 그래 그래. 아니야. 음악 갑시다. 사랑해.
이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우리가 또 이렇게 물건을 팔다 보면은 손님들이 슉 갔다가 노래 한 몇 곡 하면 또 슉 갔다가 우리가 또 뭐 몇 군데가 있다 보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너의 생일인 노래를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고 박수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역가이쇼 깽가리쇼까지 쭉 이어드릴게. 아셨죠? 아셨죠? 어우 단장님까지 나오셨어요? 아 하시라고 그래 하시라고 그래. 식사하시니까 딴 사람 식사하시니까 뭐 먹고 싶냐고요? 아 엿이요 엿. 엿 먹고 싶어요. 엿 어찌 알았을까? 저는 먹고 싶은 거 다 사주실 수 있어요? 아 소다리요. 어? 뭐래? 아 보따리 싸라고? 어? 아 배달 되냐고? 소다리 배달 되냐고? 전화하면 근데 엄마가 가셨네. 배달 돼요? 소다리 배달 된대요. 그 소다리가 얼마씩 해요? 250만원 소다리 뭐 생소다리 소를 아예 한 마리 내서 그 포장을 이쁘게 해갖고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됐나? 됐나? 소다리 됐나? 됐다 500이면 500이면 산대. 아, 뭐 먹고 싶냐고 소다리라고 일단 사주신대네. 왜냐면 아까 어떤 엄마가 소다리 먹고 싶었는데 가셨네. 소다리 사드리려고 그랬더니 좀 이따 오빠 이따가 같이 소다리 먹게 그래. 자 음악 준비됐지? 됐으면 갑시다. 아이고 내가 모르고 돈 여기다 놨네. 아 니 거야? 아씨 아이고 진짜 아주 펄펄 뛰네. 펄펄 뛰어. 자 뮤직 여러분이 큐 알았죠? 자 뮤직 큐, 큐!
소리가 얼마 안 났어. 다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그러면은 대결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둘 남자하고 둘 여자하고 대결을 하는데 남자들 둘이 먼저 하자. 우리 남자 저번에 한다고 그래갖고 남자들이 안 했거든. 남자 여자 먼저. 그치요? 남자 먼저 장구를 치든 북을 치든 남자 먼저 해라. 박수. 남자 먼저. 어? 섞어갖고 해달라고? 네가 아예 각설을 하세요. 그래야 치고 패고 한다고? 아, 1900분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가 못생겼는데요? 이렇게 둘이 하세요. 어? 아니야, 4시 하는 것보다 야 먼저 단장님 말씀대로 가신 애들 둘이서 월드컵 성을 한번 하자. 월드컵 성. 알았지? 월드컵 성으로 꽹가리 하고 몇 가위 쇼까지 한다 했잖아. 응. 자, 여기다 놓고 여자 먼저 해갖고 박수가 많이 나오고 남자 먼저 남자 나중에 해가지고 박수가 많이 나오고 어떤 여자팀 남자팀이 어떤 팀이 잘 많이 나왔나를 따져가지고 뭐 할 거냐면 보너스 저녁에 한 번씩 준다고? 어? 세 번째 오빠 넣어주라고? 오빠 세 번째는 넣어주라고? 아 혹시 남으면 주고 남으면? 그렇게 그럼 소다비서 사주는데 뭐 그까짓 거 한 번 못 주나? 어? 뭐니 위치까지 알고 있는데 그거 주지 못 가지고. 왜? 아니 소다리가 얼만데? 500만 원이래 소다리가. 500만 원이면 되지. 너는 내 600 줄게. 600? 오빠야 600 쏴줘. 엄마 고산길에 사서구사 연구 동역 강의요. 야 650만 원 준대. 오빠 멋졌어. 내가 저 오빠는 안 줄 수가 없네. 아유 진짜 하트. 저녁 9시에 9시 예약인가? 가봅시다. 이번에는 월드컵성으로 한번 올려드릴게. 여러분 가정에 평안하시고 집구석에 우한질병 없으시라고 두들겨 드립니다. 박수 함성. 애기야
궁금하신 데 없어요? 없어요? 만질 거예요? 뭐? 나 어지러워지. 어디? 아, 돈 봤어. 감사합니다. 이 노래 우리 이제 남자 품바들이 나와서 쇼를 할 차례야. 팔자야, 너 힘든데 몸도 약한데 앉아있어. 이제 힘드니까. 야 진짜 왜? 팔자가 힘이 세다고? 안 그래요. 아픈 일은 얘가 더 많아요. 얘도 예, 봄 내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라고 일도 많이 안 했어. 골고루 아파, 골고루. 봐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팔자야. 여기 목에 혹이 있어갖고 요거 떼내는 수술해야 되고. 어? 여기를 뚫을 것 같다고? 오빠가 뚫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는 쉬운 여자예요. 그래, 뚫을 거야, 아마. 그리고 여기 수술해야 되고, 요거 수술해야 되고, 요거 이쁜이 수술해야 돼. 여기 망가져가지고. 네, 여기, 응? 아, 맞다, 팔도 있다, 참, 여기 팔. 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얘는 꼭 소다리 매겨야 되네. 이번에, 그래. 팔자, 팔자. 이름이 팔자야, 팔푼이가 아니라. 아, 네가 생긴 게 팔푼이 같이 생겨서 그랬나 보다. 팔자, 팔자. 조팔자. 팔푼이가 아니고 팔자. 어디가 맞게 딱 좋게 생겼네.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노래를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왔고 오늘 공연 첫날이라 그런지 뭐 분위기를 아무리 이렇게 띄워도 날씨가 쭉 가라앉아서 여러분이 활짝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 맞지요? 이런 날은 왠지 왜 빈대떡에다가 막걸리 동동주 이런 거 먹고 싶은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만 뜨면 노래하고 이 쇼를 해야 되네. 이 태어난 게 무당팔자, 기생팔자, 역마살팔자를 타고 나가지고 참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공연 열심히도 뭐 하고 있지만 또 더 열심히 잘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 팔아주시는데 비누를 한번 팔아볼까? 세습비누? 세습비누 한번 줘봐. 그래. 세습비누인데요. 요게